돼 있는 곳에서 그쵸. 요리만 하고 싶은 거지 우아하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등골을 확인해라. 네. 오, 등골? 등골? 등골이 중요한가요? 여자가 보는 이상적인 몸매와 남자들이 보는 이상적인 몸매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유, 저는 여자분들이 앞모습보다는 뒤태가 더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등골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요?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라인까지 드라이브. 아, 거기에 이렇게 기립끝. 기립끝. 아, 기립끝. 네. 실사가 진짜 그 여기 무대 이렇게 저기 퍼포먼스 보면은 나가다 갑자기 뒤돌았어요. 뒷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로. 나로. 등골에 자신이 그러니까. 있어서. 아, 그래요? 아 진짜 갑자기 확 들고 이렇게 가는 거 많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또 예쁜 등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네. 일단 그냥 팔이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야 저게 자세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허리를 펴고 앉아요. 아 꼿꼿하게. 보통 이런 거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이거 힘들어. 어머 이런 거. 야 어머 이런 것도. 야, 이런 게요. 허벅지 바깥 근육이랑 우리가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어요? 저기서? 이거 프라나 프라나 이거 안 했어요? 저거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다리를 일단 일자로 붙이고요.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뛰면 안 되고요. 되게 어느 정도 예. 네. 그러면 여기 안 허벅 다리 안쪽에 그래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요. 90도로 떨어지는데 오! 아 발, 발 뒤꿈치를 안 붙이고? 이렇게, 네. 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90도 오! 어머! 야.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니 이거 무슨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근데 이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근데 몇 번이나요? 이렇게 한 그냥 한 15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야, 자세 라인이. 풀고 다시 뛰어오셨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한 15번 정도? 힙업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힙업이에요 아니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필라테스나 요가가 평소에 안 쓰는 근육들을 쓰기 때문에 아니 대기서 튀기보시면 상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발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맨발로 이게 발 뒤꿈치를 김희선 씨 굉장히 지금은 안 하는데 등살도 빠지고 술 먹고 생각나서 하면 곧 깨져요 큰일 나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요가가 좀 안 맞아요. 저는 막 유연한 편이 아니라서. 그 허벅지 저 트레이닝복 입은 거 있잖아요. 진짜 저희 동네 여자 트레이너랑 다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정말, 정말 좋죠. 건강이야. 여자분들은 특히나 장갑, 저 좀 무게를 많이 들어서 장갑 껴야 되는데 저 몸이 어떻게 굳은, 저 무게를 들어요? 굳은 살이 배겨요. 33kg 정도 이게?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내 몸무게예요? 정말. 야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네네. 여기가 이제 기립근이랑 이제 이쪽 기립근요. 라인을 만들어주는 예. 운동이에요 아까 말했던 등골 라인 오, 네. 등골. 그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서서 엉덩이 살짝 뒤로 이렇게 접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도 못 잡아요 예. 아 되게 민망하다 아니야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접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 자세가 옆에서 볼 때 저 자세가 잡고 그렇죠. 아. 이 상태에서 접은 상태로 그대로 허리를 쓰면 허리 내려가요. 허리 말아요. 허리 말아요. 어머 올라왔었을 때는 쪼여주고 네.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죠. 다시 접고 이거 힘든 거야. 내려갔다가 야. 다시 야. 올라오고 근데 이때 올라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올라와서 어깨를 이 뒤에 견갑골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이걸 세트로 하고 나서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령 같은 걸 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빈병 같은 거로 네, 그래도 상관없고 집에 살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것도 시중에 밴드. 많이 나왔고요, 밴드. 밴드 그리고 물병으로도 할 수 있고 소율 씨, 우리 잠깐만요 태규야! 에이, 근데 이거는 들지. 근데 이건 좋은 자세로 들기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10kg는 얘도 들죠. 아니, 이게 10kg가 아니야. 얘 못 든다니까요. 아, 얘? 야, 봉태규 너무 쉽다. 10kg 왜 10kg? 근데 저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알아, 이 친구도 해요. 이게 무게를 많이 안 드는데. 아니, 근데 이 친구 자세가 제대로네. 팔을 조금 더 좁게. 아우, 예. 이 정도요? 이상하다.
엄지손 뒤로. 싫은 거 아니지?